여러분들 이거 그런 사람들 많죠. 그냥 방송하는 사람 좋아요 눌러.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? 두 번 딱딱 저한테 좋아요 안 해도 돼요. 공유 좀 해주세요. 홍준표든 또는 이재명이든. 홍준표와 이재명은 다른 그 당 아닙니까? 제가 이 유튜브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,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엔 제가 필요합니다. 제가 언급을 하고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구독자가 늘어야 된다?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공유 한번 해주세요. 제가 방송하는 거 공유? 뭐 홍준표든 이재명이든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그 뭐야 삼성의 이재용이든 아니면 또 누가 아니면 100만 유튜브 채널이든 10만 유튜브 채널이든 1만 명 유튜브 채널이든 1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이든 그냥 공유 버튼 하나만 이런 사람 이런 방송에 특이하네. 이 사람 진심이 뭐야? 이 사람 말로는 후원해달라는 말은 요즘에 안 한 몇 달 안 한 것 같은데,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피해도 많이 받았어. 피해도 받았고 그거에 대해 진심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함에도 교회에서 안 나와. 교회에서 안 나온 건 잘 알아. 왜냐면 내가 이렇게 찍을 때 위에 이 거죽대기 이것 좀 치우요. 그런 얘기 들어도 어쩔 수 없어. 하지만 말이야. 내가 인플루언서 유명해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천만 명이 돈이 없어. 돈이 없는 계층이 되어버렸어. 힘든 그런 계층이에요. 그 중에서 깨어있고 책읽기 4,000권을 읽었고 책만 읽으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. 감정, 생각, 판단. 하지만 나는 매일 2017, 2018, 2019년도 그 도서관에 처박혀서 그때 도서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전에 책을 읽고 점심에 거기 그 산책 한 시간, 저녁 때도 한 6시까지 산책하고 밥 먹고 또 거기 동네 거기 공원 산책하고 그거 그렇게 했었어. 나름 재밌었어. 책만 읽고 산책 공원하고 도서관하고 산책로가 같이 묶여 있어. 굉장히 좋았지. 다시 이사하고 거기 가고 싶어. 아, 좀 가고 싶긴 한데 지금 가고 싶어. 솔직히 그런 곳에서 지금 지내고 싶어. 지금은 나도 나이를 먹고 책을 읽으면 눈 아프지. 그런 사람이 나거든.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후원해달라고 말을 합니까? 그게 아닙니다. 그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정치인한테 또 서울시장 누굽니까? 그 공유 하나만 눌러주세요. 공유 한 번만 눌러줘. 네이버 블로그에 글 써달라? 아니야. 공유 버튼 하나만 눌러줘. 나라는 사람이 있어. 물론 상류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, 상류층이 좋아할만한 이야기를 해야지만, 물론 후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, 지금의 나는, 지금의 시점에서 나는 내가 이 대한민국에,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, 대한민국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다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어. 가슴 아픈 일들을 내가 겪은 거 방금 전에 영상 남겼거든. 라이브 했어. 충치에 대한 부분도. 그거는 내가 앞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치 유튜브,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도 책을 4,000권 읽었어. 너의 실력을 보여줘. 아무리 머리숱도 없어. 이런 사람이 헌팅을 하겠어? 헌팅? 여러분들이 내가 유명해지면 바로 유명해지면 가발 200만원째 쓰고 여자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면서 내가 인플루언서 유명인?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나이가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그런 인물이 돼서 내가 영향력을 여기에 끼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, 더 나은 신인류를 만들기 위한
저기.